2024년 6월 30일 대형 소식 시작합니다. 6.25 한국전쟁 기간을 맞이하여 복음통일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통일선교주간이 6월 21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1층 카페테라스 공간에서는 취약부서 어린이 복음통일 그림작품전과 화목, 화평, 사행시 등 복음통일을 소망하며 마음을 함께 나누는 전시행사가 있었고 각 가정에서는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북한을 위한 중보기도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16일 주일 청년 특강과 21일 금요 심야 부흥회에는 통일소망선교회 사무총장 온성도 목사를 초청하여 북한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과 탈북민들의 여정을 보고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북한과 복음통일 그리고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단체를 위해 기도로 중보하는 대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